지우 이쪽으로 와.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. 아, 저,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지우랑 한번 하고. 어, 뭐. 이거 안 나네. 이거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바로 준비해. 라켓 들어. 라켓 들어. 라켓 또. 스매싱 대충 때릴래. 어, 스매싱 대충 때릴 거야. 아니, 왜 죄송하냐고. 이거 없을 거야. 이거 스매싱. 올라간 쪽으로 살짝 가정으로 네. 매일 하면 우승하겠다 이거. 진짜 이거. 오, 한 달 만에 또. 우승이야? 이준혁 잡는 거야? 몸이 달라지죠. 이준혁 잡을 수 있어? 이거 매일 하면? 형 목표야 이준혁. 몇 살이에요? 왜요? 네. 이제 8살이고요, 저 이제. 네 살이요? 선수 하고 싶어요? 아니. 네, 이제 들어왔고, 저 저번주에. 들어왔어요. 재밌어요? 힘들고 재밌어요. 힘들고 재밌어요? 너무 멋있어요, 아까 하는데. 네? 잘 뛰던데, 아까? 아빠랑 동호회에서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? 5살 때. 진짜. 꿈이 뭐예요? 배드민턴.
국가대표 선수요? 오, 될 것 같아요. 난 그, 꿈이 없어요. 근데 꿈이 없는데. 이빨 빠졌네. 나 오늘 칠것 같았는데. 이빨. 축구 선수. 그래요? 아, 뒤에, 뒤에,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올라간 쪽으로만 신경 써가지고, 물이 빨리 오니까, 네. 양쪽 다 붙여요. 네. 한쪽으로만, 반대는 넘기고. 아, 반대, 아. 네. 직선을 보든 네. 드라이브는 네. 하나는 내가 지고 하나는 네. 파트너가 네. 아, 알겠습니다. 정해놓고 네. 훨씬 더 편해요. 아, 네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아, 양쪽 다 찔려 그러면 네. 한쪽만. 네. 알겠습니다. 신경 신경 쓰라고 했어. 수아랑 지후. 그리고 다인의 복식. 그리고 저기 혜린의 복식. 복식 들어. 네, 일단 저 가시죠. 네. 한식. 네. 아. 한 씨. 하이.
좋습니다. 자, 오른쪽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예, 예, 그때는 네. 오른발 이렇게 빼는 거. 아, 미리 좀 빼놨대요. 네, 네, 왼쪽 갈 땐 이렇게. 네. 아, 근데 그 동작이 전혀 안 되고 아, 계속 예. 이렇게 막. 네. 그러니까 오른쪽 다 밀리더라고 다. 맞아요. 네. 이렇게 붙으면 네. 이렇게 빼고 있다가. 네, 네, 미리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혹시. 감사합니다. 네, 이것으로 남양주 G 스포츠 클럽에서 엘리트 선수들과 훈련 프로그램이 오늘 끝났는데요.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. 러닝부터 기초 스텝, 그 다음에 코치님이 올려주시는 스트로크 훈련, 그리고 단식 게임까지 해봤는데 다시 느끼는 거는 선수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이 왜 생활체육계에서 동호인들과 게임했을 때 아예 게임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고요. 정말 여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나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